오바마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눈독들였던 이것은 미래 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조선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 2kg의 미생물이 코로나19를 물리친다.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인데요. 미생물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 신대동여 지도라는 프로에 MC를 봤었는데요. 이 MC를 하차할 때쯤 찍었던 게 모유유산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유유산균을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어떤 장 속에 있는 어떤 미생물들이 많으면은 살이 찌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안 먹어도요. 반대로 내가 많이 먹더라도 어떤 미생물들이 많으면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제가 몸담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방양리 및 방제학 교실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뇌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비단 저희 실험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장내 미생물과 특정 질환, 예를 들면 암, 당뇨병, 고혈압 등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헬스조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 누구나 알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장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특히 폐에는 ACE2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용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는 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장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장까지 가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다면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 감염률이나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유익균이 별로 없고 유해균이 많다면 속수무책이다. 고려대 김희남 교수는 최근 학술지 엠바이오에 발표한 내용에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나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벽을 쉽게 통과하고 결국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 감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특히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홍콩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효과는 완치된 후에도 한 달가량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호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 후유증이 남잖아요. 근데 남는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교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후유증도 치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내 미생물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은 지금 이 기사에서는 코로나만 다뤘지만 우리가 난치병으로 생각하는 여러 질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치료할 때 장내 미생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특히 장 속에 내 몸에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많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용병입니다.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군인을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용병인데, 따라서 우리는 용병에게 마땅한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받고자 하는 보수,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약초. 여러분, 약초에도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초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약초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을 많아지게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초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약초는 약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약효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약초에도 섬유질이 있잖아요. 약초를 달여 먹을 때, 또 분말을 해서 먹을 때, 환을 해서 먹을 때 모두 섬유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먹은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면역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논문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초가 많은 질병 치료를 위한 잠재적인 뭐라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제재로 밝혀졌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연구 논문에서 약초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물질에 의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약초가 가지고 있는 섬유질에 의해서도 결과적으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 몸을 튼튼하게 할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이 프리바이오틱스, 즉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초도 섬유질이다. 꼭 기억을 하셔서 약초를 배우는 재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발한발 조금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제가 목소리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다음에는 거쳐서 여러분께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